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역대 11월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고용 한파에 대학생들도 대학생활 내내 학업보다도 취업을 더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 건가요? 최근에 대학가마다 학교 상담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로나 적성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우울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창업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창업 쪽은 좀 너무 막막해서 그런 두려움이 좀 있고 취업을 하자니 아예 자리조차 없어서 쓸데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었지만 여전히 높은 현실의 벽. 학생들이 주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의 학교에서는 학생 진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마냥 기쁜 졸업식만은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 졸업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이어가거나 일단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흥미 분야에 어떤 직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만약에 가지고 싶은 직업이 있다고 해도 그 직업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직업 선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제일 큰 고민이고요. 또 막상 제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찾더라도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얻기 힘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제가 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얼마나 만족을 하면서 그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여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직업 선택이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현실적인 면들, 뭐 경제적인 면이나 뭐 그런 사회적인 면들이나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도 아마 직업을 선택하기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직업을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직업 정보에 대한 한계성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 당연히 그 직업을 직접 갖기 전까지는 모르는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에는 그 직업의 화려한 면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또 직접 종사하다 보면 그 직업의 단점 이런 것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일상 전체의 모습을 저는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종사해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직업에 종사하기 전까지 모르는 부분들은 당연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 뭐 예로 들자면은 정말 실질적인 부분들 막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뭐 야근을 하는지 워라밸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뭐 월급은 얼마나 주는지 그 만족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경험하지 직접 뛰기 전까지는 네, 모르는 부분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